에브리데이 복싱 트레이닝 제5탄 사다리 복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자 하나 둘 전진 하나 둘 셋 시작 이렇게 정도 훅 백 옆으로 하나 둘 옆으로 하나 둘 훅 하나 둘 하나 둘 5탄 이번은 사다리 바깥으로 두고 왼발 오른발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자 왼발 왼손 동시에 하나 아니다 왼발이 하나 둘 원 투 둘 백 옆으로 하나 둘 복싱 트레이닝 5탄 3번은 왼발 세터 몸이 45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1, 2 다시 오른쪽 1, 2 전진 하나 둘 다시 왼쪽 1, 2 오른쪽 1, 45도 1, 2 다시 무니치 전진 이렇게 에브리데이 복싱 트레이닝 5탄 4번은 로마 척크의 사이드 복싱 로마 척크 사이드 복싱 자 이 자세에서 자 왼발이 사다리 중간 오른발 다시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 다시 왼발이 사이드 중간 위로 올라가고 오른발이 중간 이렇게 올라가고 자, 자 하나 빡
트레이닝 5탄 5번은 자, 오른발을 센터, 왼발은 좌측. 자, 자, 왼발이 좀 센터로 오면서 오른발을 바깥으로 빠지면서 아파, 아파, 후, 후.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에브리데이 복싱 트레이닝 5탄 6번은 뒷발이 앞으로 놓고 오른발은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뒷발 꼬고 오른발 놓으면서 동시에 돌면서 원, 투, 후. 다시 원위치 뒷발 앞으로 왼발 놓으면서 동시에 돌고 원, 투, 후. 원위치 하나 빵 돌고 빵, 빵, 빵. 에브리데이 복싱 트레이닝 제5탄 7번은 자, 오른발이 센터 전진 하나 원, 투, 백 사이드 하나, 둘, 원, 투, 백 사이드 전진 하나, 둘, 동시째 백 사이드 제5탄 8번은 스톱박스를 이용한 복싱입니다. 좀 더 높이. 바로 호흡 조절. 4세트 했지? 아니요, 지금 6세트 이제 할 차례인데요. 6세트 할 차례가. 5세트 했네. 아, 나 이제 7이다. 아야야야야. 자, 준비.
잠깐 시 완전히 자세를 딱 잡아라. 그렇지.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자세를 딱 잡는 게 중요해. 그렇지. 바로 법조자. 자, 준비. 시. 아우. 바로. 이게 제일 쉽네요. 쉽지? 이게 제일 쉬워. 이것도 20초죠? 20초. 팁을 더 내놔라, 조금 더. 그렇지. 너무 들었다. 바로. 바로 들어간다. 10초 쉬고 준비 시작. 10초. 15초. 20, 바로. 자다 준비 시작. 10초. 15초. 시작. 바로. 아, 왜 이렇게 짜는데? 자, 준비 시작. 10초. 15초. 바로. 아, 아깝다. 좀만 더 빠지면 되는데. 45도 내려왔네. 옷 빼고 하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씨, 벗고 찍어 볼까? 벗고 찍어 볼까? 벗으면 이거 티 하나 벗는다고 달라질 거야? 안 달라지겠죠? 그 400 나간다 보면 된다. 오케이.